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11페이지죠. 필수 기출문제입니다. 13번이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이죠. 이게 29의 문제인데 약간 좀 생뚱하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주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에서 선관주의 의무와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 의무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고요. 뭐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관 주요 의무가 더 세다. 그래서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관 주요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관 주요 의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99.9%가 선관 주의 의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예외인데, 원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친권자는 미성년자 재산을 관리해 줄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임치 계약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의 수칙이죠. 그러니까 꼼꼼히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한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유상 임치면 대가를 받고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면 선관 주의 의무가 돼요. 이 두 가지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재산이죠, 자기 재산. 그러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재산처럼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4번 뭐가 되죠?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좀 약간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주의 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두 가지가 있고 개념 이해하시고 자기 재산이니까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자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뿌리는, 경계를 넘은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죠. 2번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면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죠. 물론, 남의 땅을 통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땅 소유자는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다니게 막으면 그것은 뭐죠? 위법한 거겠죠. 따라서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 그 절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경계 설치된 담, 뭐 공유지만 분할할 수 없겠죠. 따라서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경계로부터 반미터 떼어야 되고요. 위반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기술적 착오로 지적 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민법은 예외 없이 항상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죠. 다시 말하면 형식상으로 따지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항상 뭐죠? 실질적으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번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럼 땅이 없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 토지 통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용권은 존속한다. X. 주위 토지 통용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롭게 통로가 개설이 됐다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용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증축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부합되겠죠.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요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1번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겠죠. 뭐 성명불상자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의미 없는 질문이고 1번 국유재산도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 재산을 취득시효할 수 있죠. 일반 재산인 경우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건 이제 3번인데 자, 점유라고 있으면 자주 점유임을 추정을 받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추정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증할 필요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점유임은 추정 받는 거죠. 따라서 3번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 추정은 번복된다. X입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다. 상대방 측에서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추정이 깨지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선택권이 인정이 됩니다. 승계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X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죠. 근데 그 소유권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잖아요. 그러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할 거니까 점유 기간 동안의 그 이득은 뭐가 아닌 거죠? 부당이득이 아닌 거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틀린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 점유면 타주죠.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X입니다. 2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취득시효할 수 없겠죠. 따라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한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니까 인정될 여지가 없다. X가 되고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요 시점에서 병합으로 가등기가 됐더라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에게 취득쇼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따라서 완성이 된 후에 병이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가등기가 물권 취득 시기를 소급시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시효이익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입니다. 좀 이것도 좀 시험범위 좀 벗어나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소멸시효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인 거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냅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데,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 중단이 되기 때문에 행사한 때부터 다시 시작 기간이 또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멸시효의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채권 행사,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 합니까? 중단시킵니다. 이 규정이 취득시효의 준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의 채권자인 정이 이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행사해야 취득시효를 뭐 하는 거죠?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라고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한 것이 돼서 취득시효를 뭐요? 중단시키겠지만 이 갑의 채권자가 갑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압류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죠. 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소멸시효가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맞죠? 2번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맞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 기한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 무효든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든 이유를 묻지 않는데, 다만 이중 보전 등기 중 후 보전 등기, 무효인 이중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병합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을에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병의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채권이고 병의 저당권은 물권이니까요. 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태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어요? 병에게 돈을 갚은 거죠. 갚고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4번이고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대외적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19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없든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X죠.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까지 끊어볼게요. 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부합이 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증축된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이 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증축된 부분은 부합된 증축 부분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으로 매수인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을 경우에는 권원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돼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도급계약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되지는 않아야 될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1, 2, 3, 4만 신경 쓰시면 돼요. 20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관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축된 건물이죠.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급토지에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 대차 계약에 의해서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겠죠. 따라서 그 소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 차주이다. 맞네요.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후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죠. 이런 거 뭐 선인이 악인이 따질 필요 없이 시멘트는 당연히 건물에 부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1번입니다.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X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행위죠. 단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2번, 갑과 을이 X토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부적법하다. 왜요? 공유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 변경행위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죠.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다른 공유자인 을과 병역의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돼요. 다만 포기는 단독행위죠. 특히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럼 갑의 지분은 뭐죠? 3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정의 임차는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 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반환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이고요.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5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2번입니다. 갑을병은 X토지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을의 지분은 갑과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겠죠. 근데 갑과 병의 지분은 균등하지가 않으니까 1번은 X가 됩니다. 2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X죠. 자, 제3자에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갑의 지분은 2분의 1, 반수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물은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X죠. 공유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 변경 행위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번부터 볼까요? 5번. 병이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그러면 을은 지분이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을병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하는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3번입니다.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자, 생활방해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인 의무,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수인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억, 토지 주변의 소유 및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는, 그러니까 내 땅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막지는 않는 거죠.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X입니다. 2번이 답이죠.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맞는 질문인데, 참고로 지금 이게 33회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X.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경매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2번, 무죄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X입니다.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무죄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4번부터 볼게요. 4번,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씩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참 이 부분 문제가 좀 특이한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5번을 볼게요. 5번,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점유 취득 시효란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타주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번은 명백히 옳아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이 문제를 3번과 5번 복수점닥 처리를 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죠.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를 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진 않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질문이 맞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지만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옳은 것으로 처리해가지고 3번, 5번에서 두 가지를 복수 정답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은 3번, 5번 복수정답 처리했지만 우리는 뭐만 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번만 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헷갈리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기 바라고 논쟁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험생은
5번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은 3번, 5번 두 가지를 복수정보다 처리했고요. 만약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지문과 명백히 틀린 지문이 있다면 답은 뭐죠? 명백히 틀린 지문만 선택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답은 3번, 5번으로 처리했네. 25번입니다.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왜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공유 지분은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 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약에 매도할 수 있다. X.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번부터 볼까요?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교수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X입니다. 관리처분행위는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뭐죠?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겠죠.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수수를 지급하는 약정은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X입니다. 4번.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의자가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왜요? 합의물의 보존행위도 공유물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2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1번은 X네.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동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준공동소유고요. 준공동소유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죠? 명백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니까 준공동소유고 준공유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가 아닙니다. 공유자 1인이니까 그 공유자 1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만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전부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가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가능하죠? 적법하죠? 왜요?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 관리행위로 지분의 가반수로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되겠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입니다. 단독행위, 법률행위, 등기해야 되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용유물권, 지상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